지금 요즘은 이제 고구마 철이 아니죠. 고구마는 이제 모종 심어야 될 철이니까 고구마가 값도 비싸고 귀하고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는 또 작년 고구마 농사 많이 지어놓은 덕분에 아직도 고구마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고구마예요. 예. 마지막 이제 바닥 빡빡 긁어서 이제 자색 고구마는 조금 더 남아있고 이 꿀고구마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두 번 이제 해 먹으면 끝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부추는 이제 밭에서 이제 뜯어서 씻어가지고 부추전을 했어요. 아, 요즘 봄철이라 기력이 딸리니까, 고기는 맨날 먹어도 힘을 못 써요. 근데 부추를 먹고 나면 피곤하지도 않고 계속 힘이 솟으니까. 아, 우리 부부는 70, 80 먹은 부부가 뭐 밭농사, 텐트만 굴리다가 밭농사 한다니까 힘들죠. 그래서 봄철에는 부추 없이는 일 못해요. 고기 가지고는 힘을 못 쓰죠. 오늘 이제 고구마, 꿀고구마 지금 전분가루하고 이제 그 갈색 밀가루 섞어가지고 감자 전분이라고 해서 고구마 전 부치고 부추전 해가지고 생선 이제 생선 구운 거에다 밥 먹을 거예요. 미역국하고 오늘은 아주 단백질 채소 야채 이게 충분하네요. 이런 부추하고 집에 이제 미나리 뜯었어. 이제 미나리하고 이렇게 소무침에도 맛있어요. 미역 넣고 소무침에도 엄청 맛있어요. 오늘 아주 요즘 고구마는 금고구마에 아주 귀해요. 이제 고구마가 들어갈 때